어저께 너무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아가지고 김병조 선생님을 내가 오늘도 또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박수친 학생만 좋은데 결혼하시길 빕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뭔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내가 정리를 해가면서 과연 내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 배추 선생 뭔가 배추인가? 배추입니다. 배추 선생이 이해를 하는가? 이걸 계속 테스트해가면서 이해를 못하면 저는 완전히 시래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한번 해볼라 그래. 어? 자, 여태까지 공부한 게 히랍철학에서 말하는 존재의 문제였다고, 존재. 근데 존재라는 건 영어로 뭐라 그랬지? Being. 아, 잘한다. Being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Being. 아니야. 있다는 거 아니야, 있다. to be, 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에 그 명사형이죠. Being, 있음이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있어 없어? 있어요. 아, 물론 있죠. 우석이, 너 여기 있어 없어? 있어요. 너, 얘가 여기 있지, 네가 볼 적에. 다 분명히 책상에 여기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쳐다보고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존재야. 이건 분명히 존재인데 히랍 사람들은 이걸 존재라고 안 불렀다. 이거 여태까지. 이게 고민스러웠던 거야. 내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전달하는 게. 왜냐하면은 왜 이것을 이 존재라고 안 부르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감관에 나타났을 뿐이기 때문에 감관에 나타난 것은 주관적이라서 그것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죽잖아. 에? 그리고 이 책상도 여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닳아 없어지잖아. 동네 고양이도 살았는데 살고 있다가 금방 죽어서 공동묘지 아니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버리면 뭐야 흙이 돼버리잖아. 고양이가 아닌 게 돼버리니까 히랍인들은 우리 감관에 나타난 것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히랍인들은 이 존재라는 말을 관념이라는 말로 썼다 이 말이야. 관념.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감각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관념, 아이디아, 이데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이걸 영어로 하면 아이디어가 되잖아. 우리의 관념에 나타난 거고 그 관념에 나타난 것이 소위 뭐냐면 이상적인 것이다. 아이디아이 되잖아. 이상적인 것이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히랍인들은 철저하게 뭐야? 머릿속에 우리의 관념만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1 더하기 1이라는 존재가 있고 1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2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현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수학 선생님도 말했지. 이거는 우리의 관념의 법칙이지. 우리가 관념에서 조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것은 영원에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존재라고 그런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수학적인 관념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만 예를 들면은 갑돌이네 갑순이네 집에 있는 살아있는 고양이는 그건 존재라고 그럴 수가 없고 그거는 감각의 대상일 뿐이고 뭐야? 고양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 안 떠올라 뭔가? 고양이 그러면 떠오르잖아. 그 머릿속에 있는 고양이 할 때 떠오르는 그 고양이가 진짜 존재다 그거야.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에 다 카피다 이거야. 그것이 복사기로 본다면 그게 원품이고 차각차각해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갑돌이네 갑술이는 그것의 복사다. 그래서 복사본은 보통 우리가 진짜라고 안 그러잖아. 진짜는 뭐야? 원본이지. 그러니까 원본은 우리의 관념이고 갑돌이니 갑술이는 그거는 아는다. 근데 저 꼬마가 그때 얘기했잖아. 저 국민학생이
그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살아 움직이는 게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거지. 그거는 머릿속에 있는 그건 하나의 추상적인 뭔가 공통에 우리가 실제로 있는 것을 추상해서 만든 거지 그게 뭔가 진짜 가치가 않습니다라고 저 꼬마가 반론을 제기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 그 어렵게 12회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이야 사실은 이것이. 자 이거를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이해하는 이 히랍 사람들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예를 들면 책상이나 사람은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 존재하는 건데 그거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념적으로 관념적인 것은 를 존재하는 것이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존재가 우리가 보고 현재 느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존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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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정확하십니다. 아, 땡큐.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세요. 카메라. 멀리 존재했나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이해를 정확하게 하셨는데 예. 그 이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는 좀 다르니까. 다르죠. 다르죠. 지금 여기 존재하는데 왜 존재라고 하지 않았을까? 지금 물론 생로병사 과정을 거쳐서 없어지는 그래. 것이긴 하지만 근데 왜 존재하는데 그걸 존재라고 하지 않고 관념적인 것만 존재라고 했을까?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감관에 나타나는 것의 세계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그것은 현상이라고 그랬죠? 페노메나 영어로. 그러니까는 현상적인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히랍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 김병조 선생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거는 요새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는 걸 내가 파들어가 본다면 결국 거기에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종교적인 동기가 있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종교에서는 어떻게 돼? 이